이 드라이기를 사고 비싼 다이슨을 안 쓸 정도로 딱 해놓으면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팔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떡실신이 팔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진짜 역대급 감촉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도콩입니다. 이 애는 쪼꼬망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을 정리하면서 2020년 알차게 썼다 하는 제품들 생활용품군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 첫 번째는요, 샤오미 드라이기입니다. 제가 이 샤오미 드라이기를 사고 비싼 다이슨을 안 쓸 정도로 저한테는 이 몇만 원짜리 샤오미가 훨씬 더 잘 맞았어요. 다이슨이랑 똑같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고요. 진짜 간단하게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그리고 왔다 갔다 바람이 있어요. 뜨거운 바람 나왔다, 차가운 바람 나왔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더 빨리 말라요. 이거는 제가 붙임머리였을 때도 이게 훨씬 더 빨리 말랐어요. 왜냐, 그 뜨거운 바람이 나왔다가 저절로 차가운 바람이 나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꼬망이 털 말릴 때도 되게 빨리 잘 마르고, 2020년은 진짜 잘 산 드라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예요. 바로 토인토 슬리퍼인데요. 제가 이거를 집에용, 사무실용, 이제 손님용으로 다 샀을 정도로 비싸도 역대급 푹신함, 그리고 정말 가볍고 착화감이 정말 좋고 층간소음이 없는 뚱뚱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저 실외화용으로 하나 사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착화감이 좋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무실에 실내화 놓고 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진짜 이 토엔토를 강추드려요. 토엔토 슈즈는 여러분들이 신어보시면 아, 실내화의 혁명이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치? 그 다음에는 요거 제스파의 미니 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머도 있고 온도 조절도 있는데요. 원래는 한 겹이 더 쌓여있는데 그거를 그냥 뺐어요. 그게 좀 더 열 전달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론 전자파는 많이 맞겠지만요. 소화도 너무너무 잘 안 되고, 그리고 되게 생리통도 심하다 보니까는 항상 배찜질을 되게 좋아해서, 원래 배찜질기가 있는데 이 꼬망이가 자기 거라고 맨날 제 배찜질기에 올라가 있어서 이 제스파 찜질기를 샀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배 찜질해주고 좀 소화가 되고 배가 덜 아프고 찬 것도 좀 많이 가라앉고 오래 잘 썼습니다. 나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영화 보면서 제가 거실에서 떡실신? 저는 이제 항상 꼭 약을 먹고 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이 포근함 때문에 떡실신을 많이 했던 건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담요면 담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이 담요가. 근데 이렇게 해서 자면은 진짜 떡실신이에요. 팔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왜냐면 이 팔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 또 훨씬 더 꼬망아. 그래서 꼬망이도 진짜 좋아해요. 이 감촉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역대급 감촉에, 역대급 저렴함에 꿀 수면할 수 있는 그런 담요거든요. 그리고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진짜 요렇게 하고 영화 보고 있으면 그냥 잠이 솔솔 와요. 소파 순이, 집 순이들한테는 무조건 추천. 문서 파쇄기.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5-6만 원대로 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택배도 정말 많이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영수증 이런 거 그냥 버리듯 했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털릴 뻔했어요, 그냥 버렸다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요 문서 파쇄기로 꼭 해서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파쇄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쇄가 돼요. 카드도 파쇄가 될 정도예요. 5-6만 원대인데 이 파쇄기 진짜 잘 샀다, 2020년도에. 그렇게 느낄 정도로 개인정보가 진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배로 온 걸 딱 뜯어서 여기다 다 파쇄해버립니다. 살림 백서 뿌리는 곰. 짠. 꼬망이. 야, 꼬망아, 너한테 초점이 가냐. 너가 아무리 이쁘다 해도
살림 백사 뿌리는 곰팡이. 쿠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굉장한 제품입니다. 뿌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기물을 내리거나 샤워기로 하면 곰팡이가 사라지고, 그래서 곰팡이를 우리가 마주하고 싹싹 닦을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곰팡이 생길 때 물때 낄 때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없으면 안 되는 제품. 요거까지 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좀 큰 가전으로 갈게요. 요 제 얼굴 안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요 바디 후유 조교기라고, 이게 조교기가 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조교기가 아니라요. 뭔지 아시려나? 안에 약간 찜질방처럼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조교기예요. 그렇게 비싸게 안 샀을 거예요. 한 10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와 진짜 수족냉증 러드라. 65도에 60분까지 시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수족냉증 러드 무조건 사야 된다. 창고에 넣어놓고 겨울 되면 무조건 꺼내세요. 가을 때도 꺼내세요. 봄 때도 꺼내세요. 이거 없었으면 나 진짜 이번 연도 발 진짜 완전 얼었다. 나 예전에 한의원 가면 이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맨날 받고 싶어가지고 안 아픈데 한의원 간 적 있었어. 코로나 시국이라 뭐 어디 갈 수 없는데도 되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몇 년 동안 수족 냉증 러드는 발한테 따뜻하게 호사를 누릴 수 있고, 남자친구분들 보고 계시다면 여자친구 수족 냉증이면 무조건 사주세요. 꽃 말고 이거 사주세요. 쓸모있는 물건이라 더 행복해 할 겁니다. 자, 몇 년 내내 잘 쓰고 있는 바디휴 조교기. 몸이 완전 따뜻해져 있어. 역시 혈액순환 안 되는 분들한테 이게 최고야. 요 샤오미의 라디에이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스비가 많이 나올 때는요, 저는 이 샤오미의 난로를 켜곤 하는데 이게 살짝 무섭죠? 처음 왔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긴 했는데 1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샤오미의 난로가 좋은 이유, 보통 이제 라디에이터나 난로들은 심플하지 않고 안 예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을 아주 훈훈하게 딥혀주면서도 굉장히 심플하죠.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거는 보일러랑 같이 쓰시면은 좀 더 훈훈하게, 보일러는 살짝 외출로 해놓고 요거는 따뜻하게 집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딱 해놓으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요거 덕에 굉장히 따뜻했다. 직접적으로 막 쐬지는 게 아니라 여기 위로 따뜻해지는 거여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슈테크 안마의자입니다. 왜 잘 샀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마사지 받는 걸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하고 도수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필라테스 잘 썼는데 호시국 때문에 이제 다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70-80대로 구입을 했어요. 전혀 할부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선은 굉장히 컴팩트해요. 사실 컴팩트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 막 진짜 큰 안마의자들은 뭐 세심하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뭐 팔도 되고 막 그런데 여기는 진짜 깔끔하게 그냥 목, 어깨에서 허리, 종아리, 그리고 요거를 펼치면 이게 진짜 대박. 펼치면 발이 됩니다. 발 마사지가 되고 요것만 하면 종아리 마사지가 되고, 그리고 저같이 키 작은 분들한테 안성맞춤이에요. 아, 워낙 안마의자가 작다 보니까 키 작은 분들한테 딱 이렇고,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마의자가 되게 못생긴 애들이 많고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안마의자는 사면은 예쁜 인테리어 해놨는데 못생기고 진짜 이상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산 거 후회하지 않지만 잔고장이 좀 많아요. 이게 자꾸 빠져요. 리모콘이랑 이 리모콘이랑 무조건 연결해야 쓸 수 있는데, 이런 단점도 있어서 이건 AS 받아야 되고, 살짝 어쨌든 잔고장은 좀 있는데 저는 너무 만족하는 게 보여드릴게요. 아 고생했다 일하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 받고, 여기에 뭐 편안 모드, 독서 모드,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요. 저 이걸로 받지 않고 훑기, 집중 안마를 누르고 그러면은 목부터 허리 끝까지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누르고 여기 공기압. 이 공기압은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어. 허벅지로 공기압으로 눌러봤자 뭐예요? 어쨌든 이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간격 조절을 해서 제 목에 맞게 간격을 더 좁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드림, 두드림으로 눌러서 속도 조절을 누르면, 엄마 아 이것도 AS 또 받아야겠다 진짜. 이거 두드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은, 물론 그 수기 마사지 제가 평소 받던 마사지랑 다르겠지만 이거라도 받는 게, 저는 코시국이니까 못 나가서 그냥 이 마사지기로 받는 게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마사지 보통 7만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번 받는 가격, 7-80만 원에 샀으니까 10번 받는 가격에 이거를 사서 지금 거의 몇 개월째 뽐뿌
뽑고 있죠. 계속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영화 보면서 이거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림하니까 이게 집을 많이 차지 안 한다는 게 좋고, 이렇게 좀 더 누울 수 있어요. 좀 더 누워서 조절을 하는 거래요. 누우면 볼 같은 게 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뭐라 해야 되지? 많은 모드도 없어요. 진짜 간단하고 대충 만든 의자인데 찜질방 가면 그 안마 의자 그 느낌이에요. 그냥 거기 앉아 있어서 몇 번 하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2020년 배우배 진짜 잘 샀다. 도수치료 가야 되는데 와 그냥 이거 그냥 하자 이러고 누워서 영화 보면 최고입니다. 다 소개했는지 확인하고. 하나 더 있어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이거. 제가 커피 머신이 진짜 많아요. 우선 일리 커피 머신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잘 샀다 하는 거는 사실 네스프레소 머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보이라는 이 드립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스프레소랑 아로마보이가 잘 산 것 같아요. 일리 같은 경우에는 쫄쫄쫄쫄 나오고 불량도 있었기 때문에 잘 내려먹진 않고요. 네스프레소 머신이 호환되는 캡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고 드립 커피 같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스타벅스 원두를 사가지고 직접 갈아가지고 아로마 보이에 마시거든요? 여과지에 넣어갖고 내려서 먹는데 한 4, 5만 원대? 근데 딱 에스프레소의 맛이 있고 드립커피의 맛이 또 다르잖아요. 가끔씩 던킨이나 스타벅스에서 오늘의 커피 이런 거 내려달라고 하면은 15분 정도 걸리시는 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전 나는 드립커피가 너무 좋아서 시킨 건데 드립커피가 아메리카노 이런 것보다 싸거든요? 싸가지고 시킨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드립커피를 그냥 좋아해서 시켜요. 핸드드립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내가 사가지고 이제 내려 먹는데 이 아로마 보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한데 이렇게 조그맣게 또 너무 커피 중독자 되지 말라고 이 정도 사이즈여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먹기가 좋아서 이걸로 이제 내려 먹습니다. 카페 알바를 오래 했고 커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은 팔았고 이런 머신으로 지금 코시국에 내려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2020년 생활용품 배우베템 어떠셨나요? 여기서 홍보 오시거나 나도 써봤는데 좋았다 하는 제품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언제 올라오는지 알람까지 가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만나뵐게요. 안녕!